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8일입니다. 3일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자신이 김경수 드루킹의 여론 조작, 즉 댓글 조작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대책으로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울러 야권의 대선 주자들에게 호소하고 제안합니다. 정당을 떠나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연대 의식으로 범야권 대선 주자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합니다. 정치 공작 분쇄를 위한 범야권 공동 대책 위원회 등 어떤 형식도 좋습니다.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십시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어벤져스가 되어 주십시오. 수호하는 어벤져스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진실을 밝혀냅시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 지사의 배후와 몸통을 밝히는 것은 저 안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치 공작을 분쇄하고 민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같은 날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열 사람 중에 아홉 명이 생각을 달리 하더라도 이 하나의 생각, 즉, 진실을 밝혀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면은 같이 뭉치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났지만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호응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불로는 이게 3.15 부정선거의 범과는 사건이라고 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논평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당대표가 요사에 하는 행동은 주로 이벤트를 만들고 그리고 기자들이 쓰기 좋아하는 말을 쏟아내는데 주력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힘입니다. 힘. 힘은 행동에서 나오는 것인데, 말로, 물론 말이 행동을 만들 수는 있지만, 말만 해가지고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는 물리력으로 바뀌어야 그게 정권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물리력은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거리와 광장에서 세를 과시하는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과거 전례를 봐서 이 라이벌로 격렬하게 싸우던 사람들도 뭉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미도 처절하게 자기들 편끼리 싸우다가도 더큰 세력이 나타나면 일단 싸움을 멈추고 힘을 합쳐서 공동 대처한 다음에 다시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그 권력 게임의 원초적 본능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후보 1위로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상 동의를 했다면은 이준석 국민의힘은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히 이준석 국민의힘이 중심이 될것 아닙니까?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치열하게 싸웠지만은 공동의 적이나 상대가 있을 때는 항상 뭉쳤습니다. 1970년 예상을 뒤엎고 김대중 씨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었을 때 김영삼 씨는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울분을
김대중 지지연설로 표현했습니다. 더구나 자기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김대중 후보가 연설을 할때 김영삼 의원은 당시 찬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근사한 모습이었는지 그 자리에 있었던 저는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 장면을. 그리고 1979년 당시 야당 신민당 당 총재 선거에서 불리하게 보였던 김영삼 후보가 총재가 될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씨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대동단결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될수 있었는데,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은 왜 안철수, 윤석열의 이 고마운 제안에 화답을 하지 않는지, 화답을 해가지고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생기면은 그게 바로 문재인 세력의 압박이 되고 그게 좋은 단일화의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단일화를 지금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국민의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치력 아닙니까? 그리고 단합된 힘으로 민주당에 요구할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후보를 내지 마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그리고 특검, 몸통을 밝히기 위한 특검에 동의하지 않으면 좋다. 후보 내지 말라는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논평 몇 자보다는 받아들이는 감이 다르고 국민들도 그렇게 되어야 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로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준석 국민의힘은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기현 의원 아닙니까? 전 울산시장 아닙니까? 울산시장으로 있을 때 문재인 정권이 공작한 그 낙선 공작에 걸려가지고 낙선했던 피해자 아닙니까? 그 사건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하에서 수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침묵하고 있다는 것도 이게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기회라는 것은, 정치의 기회라는 것은 하루 이틀 놓치면 끝나버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단일화로 가는 길이고, 지금 합당 문제를 놓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실랑이를 펼치는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싸울 때는 또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워야죠. 대동단결, 백의종군, 분진 합격이야말로 힘이 지금 부족한 이 애국 세력의 정치 도의고 행동 윤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동단결은 뭡니까? 김정은에 반대하고 문재인을 비판하면 다 우리 편이다. 대한민국을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 아닙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열 사람이 아홉 개 생각은 다 달라도 요거 하나만 일치하면 뭉치자. 감사합니다.